김성근 선수는 오명석 선수를 상대로 8대2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 최인상 선수는 이우주 선수를 상대로 기권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1회전 시작합니다. 본 코너에 양 선수 움직이다가 또 기습적으로 빠른 스피드로 태클을 네.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역시 김성근 선수의 이 낮은 스탠스가 강점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 김성호 선수 적극적으로 나오죠. 빠른 시간에 포인트를 따내고 중결승을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끌어줘야죠.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호 선수. 그렇죠. 아직 이렇다 해 태클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건에게 패시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건 선수에게 첫 번째 패시브. 여기서 최인상 선수는 더 공격을 해서 그 패시브 기회를 살려줘야죠. 네. 공격함으로써 이제 상대방에게 30초 룰에 걸리게 한다면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요. 붙어줘야죠. 김성호 선수는. 자, 양 선수가 계속해서 모션을 줘야 돼요. 네.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태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최인상 선수가 패시브를 받게 됩니다. 이제 네, 한 번씩 받았지요. 네. 이제 한 번 더 받는 선수는 30초의 룰에 걸립니다. 역시 경량급 경기다 보니까 서로 신체 접촉을 안 하면서 지켜보는 시간도 그렇죠, 분명 있습니다. 김성건 밑쪽 아래쪽 잘 잡았습니다. 태클이 들어가면서 점수 2점 가져갑니다. 김성건. 네, 태클 스피드 빨랐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오른쪽 다리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스탠드가 선언됩니다. 빠른 몸놀림으로 김성건 선수가 2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재개되는 경기. 1회전 1분 2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전 선수는 김성건 선수가 자세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네. 낮다 보니까 그거를 흔들어줘야 돼요. 머리를 그렇죠. 흔들어줘가지고 빈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김성건 선수의 이 낮은 신장이 더 강점으로 보이고 있는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세가 얕으니까 흔들어서 밑으로 눌러주고 네.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전화 그러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같은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기습적으로 태클 당합니다. 강한 몸싸움. 이제 태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최인상 태클 들어왔는데요. 태클 좋았어요. 뒤쪽에서 잡아내면서 2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연결 동작을 해야죠. 옆굴리기 연결 동작. 자, 점수는 동점. 옆굴리기 오른쪽으로 시도해보는데요. 실패하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점수는 4대2. 최인상 다시 한번 연결 동작을 준비해봅니다. 팔 잡아당겨져요. 팔을 잡아당기고. 자, 하지만 4점을 내는데 그치고 마는 최인상 역전에는 성공합니다. 기습적으로 연결 동작 참 좋았어요. 최인상은 본인의 태클 이후에 연결 동작까지 가져가면 점수를 4대2까지 벌려놓습니다. 급해졌죠 이제 김성호 선수. 그렇죠. 이제 1회전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건 입장에서는 먼저 선취 득점을 가져갔지만 점수 벌어진 것이 조금 아쉬울 텐데요. 예, 최인성 선수 여기서 플레이를 느긋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긴장해야 돼요. 계속해서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레슬링은 오로지 공격만 살아남습니다. 네. 이제 10초 남아 있습니다. 지금 2회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고 2회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예, 순간적인 최인상 선수의 태클 공격 이어서 옆굴리기 순식간에 4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김성건 선수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만 자, 지금은 빠르게 움직였었던 최인상 아무래도 경량급이다 보니까 태클이 빠르죠.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까지 좋았습니다. 여기서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성건 선수 또 최인상 선수 태클 바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결국 태클 이후에 연결 동작으로 많은 점수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두 선수들 참 재밌게 합니다 경기. 그렇죠. 자, 점수가 2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2회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2회전 3분 시작됩니다. 홈 코너의 김성광 그리고 청 코너의 최인상. 또 움직여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줘야 그렇죠. 돼요. 다시 한번 오른쪽 다리를 봤는데요. 최인상. 하지만 오히려 김성건이 안목 잡고 대치기를 하네요. 김성건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백포지션을 잡았는데요. 경우는
최인성 선수가 태클을 들어보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 완벽하게 앞으로, 굴립니다. 앞으로 가면서 점수 6대4 역습을 당해내요. 여기서 더 돌아가면은 희망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김성건이 순식간에 4점을 가져가면서 6대4로 역전에는 성공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10점으로 하면 안 돼요. 최인성 선수는 네. 아직까지 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점수가 2점 차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릅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워낙 스피드가 빠르고 연계 동작까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 이회전 시작하면서 최인성 선수 기습적으로 태클 들어가서 성공 하나 했더니 네. 아 김성건 선수 바로 스위치하면서 역습을 시도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방어가 아닌 그 방어에서 공격을 그렇지. 만들어냅니다. 최인성과 김성건 또 태클 들어갔습니다. 김성건이 야. 오른쪽 다리 제압을 합니다. 뒤쪽에서 백포지션을 잡으면서 2점 추가. 점수는 8대4. 빈칸을 보고 있는데요. 자 팔을 내어주지 않는 최인상. 여기서 스탠드가 선언됩니다. 점수는 네. 8대4. 8대4 점점 점수가 벌어지게 되면 최인상 선수는 힘든 상황이 옵니다. 네. 네, 김성원의 태클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지금 8대4까지 점수 차가 났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네. 최인상. 최인상 입장에선 이제는 본인이 공격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건과 최인상. 자 계속해서 한 손을 맞잡고 양손을 맞잡고 이제는 목 뒤로 손이 가고 있습니다. 최인상 선수가 이렇다 할 공격 아직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2회전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클이 한번 들어가고 최인상 선수 한 번 더 들어가 봐야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김성건이 빠져나옵니다. 김성호 선수가 이제 태클 들어오는 방향을 읽었어요. 네. 다시 한번 오른쪽 달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최인상. 당겨주죠. 최인상. 가슴을 붙여야 최인상. 됩니다. 가슴을 붙여야 됩니다. 당겨냈습니다. 김성건이 이겨냅니다. 무릎 살려야죠. 무릎을. 아직 살아있습니다. 무릎을 살려야죠. 공격 계속돼야 되는데요. 일어나야죠. 자 오히려 김성건이 2점을 가져가면서 점수 10대4까지 벌어집니다. 자 오히려 김성건이 역습을 성공시켜내면서 점수는 10대4. 이제 남은 점수 차는 6점. 하지만 남은 시간이 33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인상 입장에선 조금 큰 기술이 한번 들어가 주던가 혹은 연결 동작이 좀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아 태클을 배를 깔고 들어가고 있죠. 김성건이 버텨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건은 이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인상 다시 한번 공격 잡아줘, 들어갑니다. 잡아줘. 뒤쪽에 잡아냈습니다. 2점 따라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10초. 김성건의 버티기냐 최인상의 역전이 그려지느냐. 역전시키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탠드가 선언됩니다. 최인상 선수에겐 너무나 아쉬운 공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인상 선수의 모습인데요. 역시나 김성건 선수가 뒤로 도망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승리를 거둬갑니다. 김성건 선수가 57kg급 결승전에 먼저 안착하게 됩니다. 네. 아, 두 선수들 최선을 다했네요. 네. 자, 김성건 선수의 일단 초반 득점이 크게 작용을 했고 마지막까지 최인상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57kg급에서는 끝이 났고 B매트에서는 현재 57kg급 준결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식 선수와 송현식 선수의 경기인데요. 윤준식 선수가 1회전 2회전 1분이 지나고 있는 관계 상황에서 5대1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 A매트에서는 65kg급 박수현 선수와 정용석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B매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A매트 경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까지 그렇죠. 여기서 점수를 획득을 했으면은 네. 상황은 틀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던 최인상 선수인데요.